신라왕들의 무덤은 월성 근처에 거의 다 있습니다. 하지만 꽤 떨어진 곳에도 있습니다. 안강의 흥덕왕릉, 직선거리 20km, 경주안에서 가장 멉니다. 그런데 더 먼 곳이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. 신라의 마지막 왕, 경순왕의 무덤은 연천에 있습니다. 무려 320km. 왕건에 항복한 망국의 왕은 경주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경순왕은 왕릉이라도 있죠. 견원은 무덤은커녕 용도 아니고 지렁이설화가 붙었습니다. 왕건은 견원을 더 위험하다 생각했나 봅니다.